자, 이번 시간에는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말은 되게 어렵지만 되게 쉬워요. A singular noun names one person, place, or thing. 자, 우리 noun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었는데, noun은 바로 명사. 명사는 바로 사람, 장소나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다 명사죠. 자, 만약 하나의 사람, 하나의 장소, 하나의 물건을 가리키면, 그건 바로, 네, 단수가 되는 거죠. 근데 a plural noun names more than one person, place, or thing. 자, plural은 하나보다 많으면 복수, 하나보다 모든 많으면 다 plural이 돼요. 근데 하나보다 많으면 무조건 이 s를 noun 끝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noun은 person, place, or thing, 사람, 장소, 사물이죠. I have a dog. I have one dog. 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s를 안 붙이는데. Mia has two dogs. 자, 미아는 개들을 두 명씩이나 갖고 있어. 두 명씩이나 갖고 있으니까 S가 그 나온 끝에 붙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더 풀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Use the pictures. 이 사진들을 보고 to fill in each blank with a plural nouns. 자, plural noun 복수 우리 S 붙이는 거. 자, the birds is The bird is, bird는 한 명이니까, is eating two, 두 개. 자, 이거 worm이에요, 이게. 지렁이. 근데 두 개. 하나보다 많으니까, s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쵸? 붙죠. Three cat, 까요? cats, 까요? 하나보다 많으니까. cats죠. cats are sleeping.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Girl.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S를 붙일까 말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There are five eggs. 까요? 하면 egg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S를 붙이지 말고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해보시길 바랄게요.